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호남의 명산 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월출산의 정기를 받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장 그리고 깨끗한 물과 흙 청정 자연이 키워낸 건강한 먹거리까지 제가 힘찬 기운을 가득 받고 온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진봉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수려한 월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에워싼 고장 전라남도 영암을 찾았습니다. 이야, 이 월출산의 정기가 막 뿜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장을 기의 고장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한번 발품을 해서 떠나 보겠습니다. 레디 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다채로운 체험, 건강한 음식과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매력이 있는 고장. 자, 저와 함께 영암의 길을 찬찬히 걸어보시지요. 영암에서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차밭을 찾았습니다. 야, 와, 기가 막히구만. 응? 귀찬 찻길이구나, 귀찬 찻길. 야, 완전히 명당 아니에요? 와, 응?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월출산이고, 네? 영암의 절경이라고 일러주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푸르푸르 새싹이 올라와야 해. 이게 제격인데 아직 새싹이 올라올 시기가 아닌 모양이에요. 우르르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은 녹색빛이 가득한 녹차밭과 월출산이 어우러진 비경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녹차밭을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 햇볕이 너무 좋다. 영암 햇볕이 너무 좋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여기가 영암 곤충 박물관이라고 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이런 뭐 풍뎅이, 잠자리, 나비, 장수, 풍뎅이 뭐 이것저것 많이 좀 가지고 놀았어요. 선생님이 사셨을 때는 그렇게 만져보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친구들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만날 수 없죠. 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봐야 되겠죠? 네. 가시죠. 이야. 환상적이네요. 우와. 이게 다 표본이죠. 네, 이게 다 표본이에요. 어린 애들이 제일 호기심을 갖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표본인가? 여기 있는 친구들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 있는 두 친구인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풍뎅이고요. 풍뎅이? 네네. 어? 이게 뿌리인가요? 이게 뿌리야? 이게 뿌리예요. 뿌리죠? 네. 풍뎅이. 코끼리 먹이 경쟁을 할 때 이 뿔로 밀쳐내어서 먹이 경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청동 장수 풍뎅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청동색이에요. 아, 청동 장수 풍뎅이.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해요. 엄청 환호하겠는데, 어? 풍뎅이를 비롯해 무려 200여 종이 넘는 곤충 표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즐거운 교육 놀이터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곤충 체험도 가능하더라고요. 야, 여긴 곤충 체험관. 네, 맞아요. 네, 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네, 네. 오, 야, 여기 뭐 사슴벌레가 살아있군요. 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슴벌레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장수풍뎅이도 만져보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만져도 괜찮아요? 만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집게에만 안 물리게 조심하시면 돼요.
아, 집게. 아, 요게 집게지? 네. 정확히는 안무인데? 뿔이 아니고 턱이에요, 턱. 턱? 네. 오, 자식들 힘이 좋은데, 딱. 좋아지, 이렇게 만들어졌냐고. 여기 있는 친구는 밀리패드라는 친구예요. 다리가 엄청 많은 친구예요. 지네는 다리가 센티마다 있다 해서 센티패드고요. 이 친구는 1mm마다 있다 해서 밀리패드예요. 다리 느낌이 약간 빗자루 느낌 나요. 아, 이거 빗자루 같아? 네. 오. 그리고 이 친구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만지면 뺑글뺑글 몸을 말아요. 아, 이 쑥스러움을 타요? 또 이게? 네.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동글. 아, 이게 얼굴이다. 네. 동글동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징그럽다고 하는데 얼굴 귀엽다는 얘기 한번 해주면 네. 서로 보려고 해요. 와. 이번에는 저희가 살아있는 파충류 한번 만나보러 갈 거예요. 파충류? 네네. 어디? 이쪽으로?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무려 25종이 넘는 이 살아있는 파충류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파충류는 되게 뭘 먹고 살아요? 오늘 볼 친구는 태고란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닭가슴살을 먹어요. 응? 닭가슴살? 네. 아주 고급인데 이거 말이야. 네, 입맛이 고급이에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어? 아이고, 이거 표정 봐. 아이고, 야. 먹을까? 아이고, 잘 받아 먹네. 오. 근데 이거 도대체 몇 개나 줘야 돼요? 엄청 많이 먹네? 엄청 많이 먹어요. 한 팩 다 먹어요. 한 팩을 다? 네. 이 친구들은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버티는 친구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 네. 한 번 줄 때 많이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굴 속에서 버티는 친구들이에요. 이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주 그냥 먹성이 너무 좋다. 응? 그냥 먹으면 내가 주는 거다, 이거. 양도 크네.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니까. 아니, 우리 어린이들 또 오면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네. 평일에는 우리 동물들 케어 때 보되 주말에 체험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체험한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가 볼 파이톤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거운 모양이야. 그거 안 물어요? 모든 동물들은 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장님들이 자기 용기를 과시하려고 목에 두르고 다녔대요. 이 친구는 되게 온순해서 안 물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배가 찢어져서 죽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뱀? 여기 위에 있는 큰 뱀이요. 큰 뱀? 저게 실제 크기거든요. 와. 저런 뱀들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지 않아요. 와. 우리 선생님 한번 만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어머님들 핸드백 느낌 나요. 만져는 보겠는데, 우리 저 촬영 감독 한번 이거 좀 목 좀 돌려줘 보자. 아, 그러니까 이거 독도 없을 것 같아. 독 없어요. 독 없죠. 네. 한번 걸어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뱀이랑 달라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빨리 빼. 빨리 빼. 뱀은 목에 두는 게 생전 처음이야. 난 구경만 했지. 뱀은 영어로 스네이크잖아요. 그 스네이크. 근데 이 친구는 파이톤이에요. 파이톤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어디 있어? 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 점이. 저희가 이 친구들은 흔적다리라고 해요. 사람 꼬리뼈처럼 퇴화됐어요. 퇴화됐다, 꼬리뼈처럼. 네,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있다? 네. 그게 다리다? 네. 이거 없는 거는 스네이크, 이게 있는 게 파이톤이에요. 파이톤. 네. 이제 어떡해? 아, 빨리 집어넣어요. 무서워. 이거 한여름에 애기들 오면은 아주 다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다니면서 네. 힘들겠어요, 역할이. 또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도 끝날 때 되면은 또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태 감수성이 함양되는 걸 보면은 또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해요. 생전 처음 뱀 목에 한번 걸어보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엄청 신기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신기했거든요. 아무튼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월출산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호남의 소궁악이라 불리우고 국립공원이자 월출산으로 유명한 기가찬 맷길. 이 기찬 맷길을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정기를 받기 위해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의 길동무가 되어주실 해설사님이시구나.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저 귀찬 맷길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귀찬 맷길의 그 의미가 뭐예요? 네. 귀찬 맷길은 지금 보이는 국립공원 월출산 예, 기슭길 따라 조성된 길인데, 둘레길 곳곳에 맑은 계곡 시냇물과 또 커다란 바위들 그리고 약수터, 말 그대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기가 살아 넘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찬 맷길이라 이름 지었죠. 아, 친화적인 자연길이군요. 친화적인. 그렇죠. 예, 한번 좀 함께 가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가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자, 갑시다. 가시죠. 네. 자, 여기가 기찬 맷길 초입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등산로 길도 되고요. 등산로 길. 아, 이게 구간이 한 구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구간이 네 개 구간으로 돼 있어요. 네 개 구간. 근데 이 길이 예, 가장 좋은 길이죠. 아, 이 길이 제일 좋은 길. 예. 자, 선생님. 네. 자,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보니까 네, 뭐 길이 하나 서너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보다시피 산성대 탐방로 입구고. 탐방로. 또 기찬 맷길을 네, 1기관. 아, 이건 1구간. 네. 여쪽으로 가면은 기찬맥 2구간입니다. 기찬맥길 2구간. 저희들은 지금 1구간. 1구간? 네, 1구간은 지금 천왕사 주차장에서 기찬랜드까지 네, 길이는 6km. 6km? 네,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뭐 그 네, 정도는 뭐 걸을 수 있겠네. 아, 자, 그 웃으며 가시죠. 자, 호기롭게 출발한 기찬맥길 1구간 코스. 주변 풍경을 둘러보면서 걷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신우대와 함께 소나무로 덮여 있어요. 네, 그러죠. 어? 어. 금강송 나무 숲하늘입니다. 아, 여기 금강송. 네. 아, 더운 무더위 여름날에도 그렇겠어요. 시원함을 느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곳이죠. 야, 이거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피톤치드가 또 많이 또 네,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기가 섞고 넘치는 기찬 맷길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기가 넘치는군요. 그렇죠. 월출산에 오시면. 자, 시청자 네, 여러분. 그래서 기찬 맷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해설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봄 지나서 여름 오면요. 아, 이거 여기에 피톤치드가 아주 넘쳐 흘러나올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또. 한번 더 가실까요? 예. 아, 여기도 뭐 그냥 예, 금강성이 쫙. 아, 좋은 풍경 보고 맑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 계단길이 가장 힘든 그. 아, 여기가 코스가? 예. 이게 몇 계단이나 100계단 넘을 것 같아요. 133계단이에요. 자, 이제 고생 계단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혼자 힘드시면 시험은 읽어보고 가시고. 저 물가에 앉아 보고 싶다. 갈대 곁에 머무는 바람이면 어떠리야. 물속에 흐르는 구름이면 어떠리야. 하... 또 가십니다. 네, 올라가시죠. 하... 이렇게 시한 구절 읊고 올라가고 시한 구절 읊고 올라가면 뭐 금방이고 올라갈 수 있겠죠. 중간 중간에 쉬면서 사람들이? 시를 감상 있도록 좀 시가 달려 있습니다. 하, 그렇군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숨이 찰 때쯤 시 한 편 읊고 나니까 어느새 정상이더라고요.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가 정상에. 네. 어,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네. 그러죠. 아, 여기 시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네요. 여기는 그럼 왜 시를 여기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이 밑길 걷다 보면은 완만하지만은 숨이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쉬면서 이 영암 시인들의 또 그 감성을 한번 느낄 수 있고 감성을 느낀다. 내 마음을 또 차분하니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여기까지 힘들었는데 시 없는 사이에 약간 숨이 조절됐어요. 그렇죠. 조금 안정됐어요. 아까 힘들었는데. 시한 구절에 몸과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여정을 이어나가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여기는 서로 경쟁들 하는데 그냥 각 시인들이. 기찬 몇 길을 걷다가 한 정자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아이고야야야. 와야 논밭이 그냥 뻥 둘러서 더 넓은 논밭이 보이네요. 아 봄바람 좋다. 이제 기찬매길 1구간을 걸어봤는데 1구간 예, 어쩌습니까?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난 길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완만해서 2구간도 이 정도 되죠? 그러죠. 그러면 1구간, 2구간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 자, 해설사님. 네, 네. 저희 월주산이 올라오면 무슨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예. 유아생들, 유치원생들 그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죠. 도토리도 좁고, 아, 예. 다람쥐도 좁고. 도시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산에도 못 가잖아요. 그러지. 맨 아파트에서만 네. 학원 다니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이 자연과 함께 오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숲과 자연과 친해지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국길 숨을 트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 너무 잘했어. 다시. 출국길 숨을 트다가 토끼가 돼요.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하고 또 어린이집 친구들이 숲에 와가지고 숲에 있는 숲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나무들과 또 그 밑에 또 동식물들 교감을 나누면서 또 공감하면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숲 체험이거든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이 또 있다는데요. 와! 야, 참 기차다 기차.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월출산 아니에요. 월출산 병풍처럼 쫙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저기 기찬뱃길을 한번 둘러보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에 무슨 목재로 나무로 목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가만 있어봐. 저분이신가? 아, 안녕하세요. 상감마마 뵙기가 이렇게 힘도 옵니다. 예. 뭐 하는 곳이에요? 난 목재 체험장인 줄 알고 왔는데.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목재 체험장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여기 영암 목재만화 체험장이고요. 예. 여기가 회랑으로 애들 놀거나 행사했을 때. 행사했을 때? 예. 기가 막히게. 예. 예, 국립공원은 월출산이 뒤 배경으로 네. 평포처럼 쫙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그 영암에 오시면 여기 꼭 한 번씩 들리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서 기념사진 찍으면 이거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 비가 좋다 보니까 네. 맑은 날도 좋고 안개낀 날도 좋고 예. 저희가 주 목적은 이게 아니야. 예. 목재 체험하러 왔어. 네. 그러니까 어디로? 저 안에 좀 해주세요. 예. 이쪽으로? 예, 예 가시죠. 네. 야 오늘 아주 횡재했네 지금. 이곳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문패부터 작은 서랍과 탁자까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구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와. 어우, 나무 냄새.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무슨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DIY 이런 것들. 이거? 예. 이게 뭐예요? 책상? 하긴가? 밥상 테이블 있죠. 그 오른쪽에 놔두고 가지고 약이나 이런 것도 올려두는 거예요. 소품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예. 저보고 이거 만들려고 오늘. 예. 조형 맞추는 거겠죠? 네. 네. 우선 그 가루 같은 거 많이 튀어도 된가요? 뭐? 뭐. 아, 이걸 혹시? 저기 이렇게 복장을 해야지. 네. 자, 복장부터 제대로 갖추고 사포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우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특히 나무의 모양을 내는 이 작업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트의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떤가요? 네? 자, 선생님,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작품인데 예. 완성한 것이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지? 예. 예. 내가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예.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엉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닙니다. 이거 해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추억이에요. 내가 초보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하지만 다음에 예. 또 오셔서 다른 거 만들 때 그때하고 비교해. 그때는 경험이 돼. 너무 이쁘게 팔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다 기증을 할 테니까 이 초주봉 작품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묶음책을 왜 여기서 하게 됐고,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군에서 뭐 만들었다면서? 군에서 한옥 관련돼서 이렇게 좀 알리고자. 한옥 관련된 교육들이 있었어요. 체험 교육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런 체험을 할 수 네. 있게끔 이게 진전이 된 거군요. 네. 근데 단체로 많이 와요? 아니면 개별로 오나? 단체로 왔는데 학교 단체로. 네. 초등학생 단체로. 네. 학생들은 뭘 제일 선호해요? 만드는 걸.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시험 말이야. 네, 이거보다 훨씬 단순한 그 책꽂이나. 아, 책꽂이가 이렇게 책꽂이? 예, 네, 아니 연필꽂이. 아, 연필꽂이. 네. 저학년들, 초등학생들은 그 이제 꾸미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참여하려면은 인터넷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네. 전화로 해야 되나? 전화로 하셔야 되고. 전화로 하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아니면 학교 학생들 단체로 와서 여러분 수시로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마무리를 제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 예. 예, 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아, 예. 예, 마무리한 게 이거기 때문에 전 이것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의 손길로 마무리된 선반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건강한 자연을 느꼈으니까 이제 건강한 밥상을 맛볼 차례입니다. 아, 저 밑에. 아, 여기가 월출산 밥상? 이 집 주인장이 개발한 월출산 밥상. 숯불에 정성으로 구워낸 양념 돼지고기가 별미인데요. 은은한 숯불 향 입혀가며 정성으로 구워낸답니다. 이야, 다시 보니까 또 침이 꼴깍 넘어가네. 잘 익혀낸 돼지 숯불고기에다가 주인장의 손맛으로 버무려낸 파절이를 얹어주고요. 산에서 채취한 건강한 산나물 반찬과 주인장이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더하면은 와, 맛깔스러운 영암 밥상이 완성됩니다. 자, 드디어 월출산 백반 밥상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어떤 이게 메인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메인. 네, 네. 돼지고기, 숯불구이요. 아, 돼지 구이다. 이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아, 이거는 더덕이에요. 아, 더덕. 네, 더덕 봄에도 먹고 뭐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야, 다양한 지금 음찬이 나와 있습니다. 반찬 수가 19가지야. 이게 월출산 밥상 아니에요? 네네. 월출산 밥상이라는 이름이 머리에 딱 기억이 되더라고. 월출산 이제 산 밑이니까 월출산 밥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예예. 아, 야, 이거 막 부글부글 이거 막 지글지글 타오르니까 이 먹음직스러운데. 네네. 이거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이걸 먹는 방법이 어떻게 먹어야 돼? 뭐 파절, 예, 파절이에 쌈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쌈을 싸서 먹게 네네.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아,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야, 따끈따끈하게 파절이하고 얹어서 싸서 네. 먹으면 되겠죠? 예, 원하시는 분도 된장도 먹을 수 있고. 네. 아.
아주 좋아. 이 풍미가 파절이에다가 돼지 삼겹살 줄줄끌 양념에다가 사람들 평가가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숯불구이요? 이 돼지고기 숯불구이. 네, 네. 이게 맛있다. 이렇게 딱 고소 먹으니까 맛있어요. 야, 이거 밥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죠. 어? 저희 돌솥밥 있어요. 흥미도 들어가 있어. 예, 살짝 조금 넣었어요. 야, 이 밥 냄새. 네. 밥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 밥 때문에? 예, 예. 그래요? 밥이, 예, 밥이 너무 맛있다고. 밥 때문에 오신다. 네. 밥 냄새마저 구수하고 입맛을 자극했는데요. 밥이 참 윤기나고 찰지더라고요. 야, 이거 흥미예요. 이게 어디 쌀이야? 영암쌀이죠. 햇살이 뭐 찰지다. 네, 밥이 이, 참 찰지네. 예, 이 돌솥으로 하면 밥이 많이 찰지더라고요. 꼭 찹쌀 들어간 것 같아, 맛이. 네. 이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 조금, 예, 오래됐어요. 몇 년? 한 30년 정도. 30년? 예.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야? 예, 예. 오래되셨네요. 지금 30년 되셨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네. 30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많죠. 진상이야? 아니면 멋있는 사람들이야? 가실 때 정말 맛있게 먹고 간다고. 아. 그러신 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 네. 그렇게 반응을 느끼시는 분. 예. 잘 먹었습니다. 예. 한번 더 오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들 제일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진상들은? 이 반찬을 드시면서 다른 집 얘기를 해요. 아, 다른 음식점? 네, 네. 아, 다른 데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맛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시면서 근데 그게 제일 좀 듣기가 그래요. 거북하고? 네, 네. 그냥 저희 섭섭하죠? 네. 괜히 산의 주인은 속 긁는 얘기지 말이야. 주인한테 말이야. 시커멓고 왔단 말이야. 저는 이 밥을 먹으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사장이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돌솥밥에다가 19첩 반상을 받아가면서 맛있게 먹는 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고맙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산 밥상은 네.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네. 반찬이 정갈하고 담백해서 자꾸만 손이 갔는데요. 밥상에서 힘찬 기운을 가득 받았답니다. 황토밭으로 순화진 영암은 농산물의 품질도 최고라는데요. 이야,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황토옥이네 그냥. 예. 영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맑고 깨끗하고 참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영암에 자연이 키워낸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중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젊은 분이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농장 경영하고 계세요? 네, 지금 딸기 농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무슨 딸기밭, 딸기예요? 네, 지금 스마트팜 딸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팜. 그럼 뭐 들어가서 좀 딸기 한번 따면서 저하고 얘기 좀 나눌까요? 네, 들어가시죠. 예, 한국 들어가세요. 우와! 어머니, 우와! 영암의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딸기들. 제가 찾았을 때는 한창 딸기 수확철이었는데요. 빨간 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걸 보니까 참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와,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2.5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그래,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스마트팜이 뭔지. 딸기가 필요한 양분을 자동적으로 이제 햇볕 양이랄지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고. 아, 자동으로. 네, 그리고 온도 습도 유지를 해줘가지고 딸기 생육에 훨씬 장점이 있고 당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당도 좋은 거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이쪽으로 어느 쪽에? 이야, 이게 아까 800평? 몇 평? 이게 하우스 면적은 1000평 단위고요. 아, 1000평. 재배 면적은 780평 정도 됩니다. 780평. 네. 근데 이 딸기가 네. 이게 막봐도 돼요? 네, 바로 드셔봐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엔 이게 약을 했다고 그래서 꼭 물에 씻어 먹었거든. 꽃기 때는 약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약을 안 해. 바로 따서 드셔도 됩니다. 이 정도? 지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여기 품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서량입니다. 가장 많이. 아, 서량? 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80몇 프로가 지금 서량을. 서량?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서량. 야, 아주 풍미가. 입안을 그냥, 와, 향기가. 근데 다른 데 가보면 물 알바생도 많고 아무도 없네요. 대표님 혼자야?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니, 필요할... 아버지? 네. 우리 또 아들? 네. 셋이? 네. 그게 운영이 돼요? 필요할 때는 이제 알바를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스마트팜이라서 그게 다 기계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크게 필요치 않네. 네, 조금 그죠? 일거리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오, 1년에 몇 번 수확을 하죠? 몇 번 따요? 지금 11월부터 지금 매일 따고 있습니다. 매일? 네. 야, 돈도 많이 버는구나. 야. 자, 저도 본격적으로 딸기 수확에 나서보기로 했는데요.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톡톡 따는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따는 재미에다가 먹는 재미까지. 영암의 청년 농부가 정성으로 키워낸 결실들 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죠. 신선한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요. 그런데 조금 색다르게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딸기청에다가 탄산수를 넣어 에이드로, 또 우유를 넣어가지고 달콤한 라떼를 즐길 수 있고요. 자, 이제 현장에서 딸기를 수확해가지고 즉석에서 지금 힘을 하기 위해서 음료를 만들어 놓는데 이건 좀 뭐지요? 이거는 딸기 청을 이용한 딸기 에이드이고요. 딸기 에이드? 네. 이거는? 이거는 딸기 청을 이용한 딸기 라떼입니다. 라떼. 이렇게 해서 다른 누구든지 선호하겠어요. 이거 지금 이건 1년 365일 이렇게 재배해놓은 아이잖아요. 네. 이것도 몇 월달에 또 내릴 거 아니야. 네. 저희가 딸기를 심는 거는 9월달에 심고. 아, 9월에 심어요. 네. 첫 수확은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11월에? 네. 2개월 만에 네. 맛볼 수 있네요. 네. 그럼 11월부터 매일 수확을 해가지고 5월에서 6월까지 수확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가공을 한 거를 이제 좀 유통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바쁘겠네. 365일. 그럴게요.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획도 있어요? 가공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가공을 준비하고 네. 있다고? 청이랄지, 재미랄지, 이제 동결건조 딸기랄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카페까지만 이제 저는 생각을 카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 길을 들어서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딸기 나오는 거 보면 성취감도 들고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족하면 된 거지.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이게 워낙에 일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걱정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다 걱정하세요. 잘 돼도 걱정이야. 하여튼 그 꿈이 성취돼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쫓아가는 젊은 우리 대표님 앞으로 그 좋은 결실이 있기만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여정은 봄내음 가득한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야, 구수한 냄새 나는데요.
구수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저기 한우가 있어. 그 유명한 영암 한우. 야, 많다. 어? 수십 마리야. 야, 이번에 찾은 곳은 영암의 한우 농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바쁘신 와중에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셔서. 참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예요. 예. 구수한 냄새 나가지고 저거구나. 저게 오늘 주인공이야. 그러고 왔어요. 예. 지금 이거 몇 두나 키우세요? 현재는 제가 60두 정도 있습니다. 60두? 거세가요. 거세? 예. 그럼 다른 순놈이야? 아니요. 다 이거 숫소입니다. 숫소? 숫소를 이제 성전환한 것이죠. 어, 성전환해서 어떻게? 암소로 이제 고깃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소로? 저도 한번 여기 한번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예예예. 예, 예. 예. 뭐 이렇게 알겠어. 방역법을 하나 입으셔야 될 거 있는데. 아, 방역법? 예. 그 저도 한 번만 빌려주세요. 예. 여기다 발 넣으시면 됩니다. 뭐야? 뭐 하기야 뭐 이게 예. 일회용이니까 괜찮겠다. 상관없습니다. 소외된 방역합니다. 요즘 방역해요? 저도 계속 해야 됩니다요. 아, 계속? 예. 1년 내내? 예. 아니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예.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의식 하셔야 되는데 짧게라 한 장. 완전 무정해야 되겠네. 예. 사료를 조금 주셔야 되거든요. 사료 주려고. 예. 한번 해보 함께 하시죠 뭐. 예. 이거 좀 한번 가시죠. 한번 신발 바닥 묻히면 됩니다. 예. 아주 야. 크다. 이것들이 이제 내일 모레 나갈 소들입니다요. 나주 예. 공판장으로, 나주 축공으로 공판장으로 줄어. 야, 이 거세한 건데 엄청 크네요. 이게 거의. 몇 킬로나 나가요? 한 900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참 나가려는 건 잘라 먹었습니다. 900킬로? 예. 생후 30개월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세 갖고 22개월을 킨 것입니다요. 뭘 먹습니까? 사료가 뭐예요? 사료. 예, 예. 근데 이거 이것을 이제 집하고 나이기다스하고 옥수수하고 섞어진 것입니다요. 대세기만 하고요. 아, 대세기만. 예. 소는 이가 네 개가 있어갖고요. 예. 대세기만 하면 사료만 줘갖고는 소가 안 됩니다요. 아. 일단 뭐. 저 제가 사료 주면서 예, 예. 함께 좀 얘기 좀 나눠 보시죠. 예, 예, 예. 저쪽으로 가시게요. 예. 자, 요것도 그럼. 이쪽으로 보여 주려고 합니다. 저도 농가의 일소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렇게 갖고 조금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세 마리니까 예, 세 반대. 오케이. 예. 그럼 사장님 그걸 끌고 가면서 네. 제가 준다. 예. 오케이. 예, 됐습니다. 또 하나. 자, 하나. 또. 그 옆에. 예. 자, 너 먹고. 예. 또. 야, 많이 먹고. 잘 커라. 예. 이 서비스. 예, 서비스. 보너스. 예. 보너스. 예. 오케이. 하루에 이렇게 몇 번을 몇 끼를 주나요? 아침하고 저녁 줍니다. 아침 저녁. 예. 맛있게 먹어. 이런 게 바로 주인장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료를 잘 먹는 녀석들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많이 보라.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좋은 사료 먹고 자라니까 품질도 좋고 맛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있다. 여기 영화가 됩니다. 예, 왔습니다. 또 이쪽. 예, 일로 와, 일로 와. 가서 이제 좀만. 이래서 다들 영암 한우, 영암 한우 하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한우 맛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제가 오늘 사료값은 다 했어요. 예예예. 예, 예. 네. 아, 내가 이제 무식이를 드리도 못했는 짝이라. 품삯 얘기하고. 품삯 드리려고. 품삯. 저도 소돌 들으면 섭섭할 텐데. 예, 살살 말하기 겁니다. 예. 이 영암이 소가 유명하잖아요, 한우가. 예예. 예, 예. 한우 어디 가서 먹어야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식당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여 영암 축협에 프라자가 있습니다요. 영암 축협. 예, 축협에 프라자가 있습니다요. 프라자. 예, 거기 가시면 소가 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함께 가시죠. 예, 프라자로 같이 가시죠. 나가시죠. 예. 영암 한우를 맛보기 위해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한우 냄새. 아, 고기 냄새. 예. 우리 한우회 회장님 되십니다. 어, 그러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부장 영감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한우 농가에서 우리 사장님이 한우가 맛있다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좀 보러 온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맛있는 기가 막힌 한우 한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안 해 주시죠. 네, 네. 가시죠. 예. 네, 네.
영암의 청정 자연에서 자랐고 농가에서 정성으로 돌보며 키워낸 최고 품질의 한우. 마블링만 봐도 빛깔만 봐도 그냥 품질이 느껴지잖아요. 네? 오늘 제 입이 아주 호강할 것 같습니다. 야, 이 고기를 보니까 딱 입에서 지금 그냥 난리 났어. 이거 왜 안 들어오고 쳐다만 보냐고. 네. 뭐죠 이게? 네, 생고기라고 합니다. 생고기. 생고기. 네. 생고기도 있고 육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아, 생고기는 오늘 잡은 고기를 생고기로 먹고, 아, 어제 잡은 고기를 육회로 먹습니다. 네, 오늘 네. 잡은 거는 생고기. 네, 육고기. 그렇습니다. 네. 요 생고기 장을 잘 비벼서 예. 네. 이 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자, 영암에 오늘 나온 고기를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너가 맛, 너가. 이런 부위는 얼마 안 나오지요? 소 한 마리에. 네, 생고기로 묵는 부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구워서 먹었을 때보다 이 식감이 생고기로 먹었을 때가 좋기 때문에 네. 생고기로 먹는 부위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은 적고 네네. 맛도 좋고 네. 영암군이 고급육 출연율이 전국에서 1등 났습니다. 아, 고급육? 네, 2022년도에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암 한우가 맛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영암이 전국에서 한우 농가들이 제일 많은가요? 어때요? 아니요,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네네.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 전라남도 두 번째? 네네. 근데 영암이 인구도 적은데 많은 농가가 그렇게 키우고 있네요. 인구 수보다 소 마리수가 더 많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고기 먹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먹으면 많잖아. 등심도 있고. 네네. 네. 구이는 각 부위별로 즐겨볼 참인데요. 부위마다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갈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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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창살. 그다음에 안창살. 네. 살치. 그거는 등심. 등심. 부위별. 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 나는 이 소리. 네. 육즙이 이 표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라. 네. 네. 소고기는 많이 익힐 필요 없이 이 정도에서 드셔도. 자, 야, 이 구미가 돋네. 네. If I give my... 야, 고기도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겠어요. 요거는 이제 안창살. 안창살. 제가 생각하는 최고 맛있는 부위는 안창살과 살치살입니다. 아, 살치와 안창. 살치와 안창. 그 최고로 치나요? 네네. 부위 중에서? 네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안창살. 갈비에 이르는 내장을 감싸는 예. 팽경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건 맛있는 살 아니에요? 맛있는 살이에요. 예. 네. 한 수한 마리 잡으면 조금 나오는 부위입니다. 요렇게. 아주 최고실 거예요. 네. 굽는 것도 이게 굽는 사람 따라서 맛이 달라질 네, 것 같아요. 응? 네. 영암 한우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키운 거에 대해서도 또 고기의 매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암의 마지막 여행지는 월출산이 품은 천년고찰 도갑사입니다. 영암 출신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도갑사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건 해탈문입니다. 해탈문.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서 근심 걱정 없는 부처님 품으로 들어간다. 해탈. 들어가야 해탈문이 되겠죠. 참 오래된 돌이죠,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이 도갑사에서 제일 오래된 문 중에 하나가 이 해탈문인데 1473년에 만들어졌던 이게 돌 같아요.
예, 돌 보니까 이 태경 문양에 그려져 있고 수백 년을 버텨오고 지켜온 거죠. 이 도갑사의 산증인이에요. 야, 좀 대단한 우리 선조들 아니에요? 도갑사에는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요. 이 해탈문을 비롯해서 문수 동자상과 보현 동자상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랍니다. 이곳은 미륵전인데요. 3m에 이르는 도갑사 석조열의 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 석탑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도갑사 5층 석탑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여기 소원들이 적혀 있는 것 좀 보세요. 소원을 빌기 위해서 소원을 다 이렇게 문구 써서 보냈네. 다 달아놨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여기다 이렇게 다 걸어뒀네. 학업 성취. 오래됐네. 한 15년 됐네. 간절한 염원이 담긴 소원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도갑사 태웅보존을 찾았습니다. 창살이 그 연꽃 모양의 무늬들이 만들어져 있어. 연꽃. 그 끝에 부처님과 나한들이 보살들이 쭉 이렇게 그려 있네요. 가운데 계신 석가모니불. 월출산의 사찰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운이 가득하다는 도갑사에서 영암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저와 함께한 영암여행 어떠셨나요? 전 이번에 영암에 내려와서 월출산과 자연의 길을 듬뿍 받고 서울로 떠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자, 오셔가지고 벚꽃 구경과 함께 즐거운 여행 한번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일석삼조죠 뭐. 예,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출산의 정기와 힘찬 기운을 가득 받아 갈 수 있었던 시간. 네. 이곳은 기예고장 전라남도 영암입니다.